네가 설교를 많이 듣고 또 전도하면서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이런 점들을 방송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날까지 좀 증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런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기도를 조금 그리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이 총리 때부터 생활했지요. 그리고 고국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애굽에 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은약 때문에 바로왕을 강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고 마침내 여기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 내용이 출애굽기 내용이 민수기 16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해요. 당장 그런데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나올 때 얼마가 나왔습니까? 나올 때 성경대로 우리가 남자만 장정만 60만 가량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어떻게 되세요?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는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에 들어갔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외우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정독해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내용을 좀 전할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아주 깊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애굽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으로 비유를 두고 있죠. 세상, 광야는 교회생활. 교회생활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보면 구약시대 눈으로 보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제 신약에 와서 성령의 눈으로 구약을 보니까 아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바로 세상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한 것은 교회 생활을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신약에서 이제 우리들한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교회에서 다 죽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는데 60만만 다 죽고 60만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독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많은 숫자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성경을 몰라도 된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신앙고백을 하면 구원받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회서 교회 다니면서 성경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주일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거 알 길이 없는데 공부 책대로만 가르치고 그냥 알 길이 없는데 배울 길이 없어요.
그리고 추석을 사가도 추석에 명쾌하게 제 마음속에 아 이건 의미였구나 그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요. 추석을 다 그래서 그냥 성경이 번역되어 있다면 무조건 공동번역 무슨 번역 번역이란 성경은 다 샀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 한 7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카톨릭에서 보는 복음 뭐 외경 위경 다가 있습니다. 도마의 복음 니고데모의 복음 마리아의 복음 뭐 복음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 봤지만 성경의 내용을 바로 깨닫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한때는 참 훌륭한 목사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성결대학교를 설립하신 김홍조 박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뭐 주소를 썼다는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만나서 박유성 박사님은 저희를 가르쳤기 때문에 직접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웃으면서 그 목사님도 정확하게는 자신도 대답할 수 없다. 문어상에 이렇게 해석할 수 밖에 없다. 박유성 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상훈 박사님은 제가 못 만났습니다. 그 당시 주석이 이상훈 박사님하고 박유성 박사님하고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분들은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보다가 아니다 내가 성경을 정독해 봐야 되겠다. 학자분들이 원어상의 해석만 해놨지 이 내가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근데 유일하게 저는 아버지가 보던 성경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할때 하자를 이렇게 쓰고 가자를 이렇게 쓰고 하는 이런 성경 찬송가가 있어요. 신약 한권 구약 한권 찬송가 한권 이렇게 무곡 찬송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보던 그 성경을 보면 한문하고 섞여 있는데 참고개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성경이나 새로 번역되어 있는 이런 성경을 보면 처녀가 아기를 낳으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는 성경을 보면 동정녀가 잉태하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십시오. 동정녀가 잉태해야 예수지요. 처녀는 여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고 처녀는 동거생활을 하면서 그냥 다 처녀예요. 근데 아버지 성경이 옛날 성경이 맞는데 왜? 우리가 신앙고백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고백하면서 번역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눠져 보면은 여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으로 번역되는 건 여자가 아기를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독하면서 보니까 이제 이 광야 교회인데 교회 형편이 수루광야, 신광야, 신광야가 너무 가깝네. 수루광야를 지나서 신광야를 지나서 시내광야까지 와가지고 바라는 광야로 이렇게 돌이켜서 또 신광야를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과정의 이형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데 지도책을 제가 6권을 사보니까 다 홍해바다를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지도에 성경 찬송가가 그 성경책 보면 뒤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거의 다 성경 말씀하고 틀려요. 지도의 그림에 보면 성경 다 뒤에 보면 지도가 나와있잖아요. 이렇게 그려놔있어요. 이렇게 홍해바다를 가는 것이 아니고 홍해바다를 분명히 갈랐다고 그랬어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되었다고.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바닷물을 말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책은 이렇게 그려있단 말이에요. 제가 6권을 다 펴보면 그래서 옛날 지도는 어떻게 그려졌는가 보니까 옛날에 그 성경 연구하신 목사님들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읽어봤을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근데 지금 지도에 보면 다 이렇게 갈대밭으로 이렇게 지나갔지 않을까. 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광야의 지리를 너무 풍속을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언제쯤 메추라가 쏟아지고 언제쯤 메뚜기가 있고 언제쯤 이 홍해바다 물이 적어지고 이리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을 모세가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주석에 그렇게도 나와있는 주석이 있어요. 성경대로 주석이 안 되고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처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 이렇게 왔구나. 근데 홍해바다를 어떻게 진짜 달랐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도 그렇게 되어도 뭐 이렇게 해서 왔다고가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부정하게 되니까 성경을 안 믿게 되니까 점점 뭐 성경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또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다가 보니까
60만이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고 용수와 갈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시내산까지 시내광야에 시내산이 있는데 시내산까지 오는데 출애굽을 해서 약 50일 걸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50일 걸려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여기서 만들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행군한 위에서 준비하는 기간이 약 1년간 머물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간 머무르는데 성막은 우리가 성막 공부를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치고 여기는 동쪽입니다. 동쪽 여기 남쪽 북쪽 아 서쪽 서쪽 북쪽이죠. 여기는 유다 군대가 진을 치고 여기는 르우븐 군대가 진을 치고 여기는 에브라임 군대가 진을 치고 여기는 단 군대가 진을 치는데 여기는 이제 유다 군대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 그 다음에 르우븐 군대가 진을 친 데는 르우벤 지파, 시몬 지파, 가 지파, 에브라임 이 서쪽에 에브라임 군대가 진을 친 데는 에브라임 지파, 므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다한 지파가 북쪽에 진을 치는 데는 다한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열두 지파들이 진을 치는데 사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부터 모세가 내려와서 성막을 이렇게 짓고 진을 이렇게 치게 한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라. 1차 인구조사하는 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약 60만 가량이에요. 60만을 막 이렇게 숫자 꼬리도 붙는데 60만 가량을 20세 이상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행군을 해라. 진행할 때 맨 먼저는 법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가고 두 번째로는 누가 가느냐 이 유다 군대가 뒤따라라. 그 다음에 해막을 뜯어가지고 유다 군대 뒤에 해막을 가지고 있는 므라리와 게르손 후손들이 자손들이 이 해막을 가지고 가라. 끝까지 해막을 가지고 메고 가라. 그 다음에 에브라임 군대가 뒤를 따르면서 에브라임 군대 그 뒤에는 안에 이 해막 안에 있는 성부들, 뭐 촛대며 진설대며 모든 이런 성부들을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라. 각기 사명을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고앗 자손들은 이제 성부를 메고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 군대하고 르우븐 군대가 뒤따르고 에브라임 군대가 이 성막 기물을 가져가는 이 고앗 자손들을 뒤따르고 맨 뒤에 다한 지파가 따라가죠. 이 다한 지파들은 나중에 없애비죠. 우상을 섬겨서 다한 지파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죠. 이 행군하는데 여기에 있는 60만들은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버리고 결국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60만만 들어가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인원을 파악할 때에 1차 호렙산에서 인원을 파악할 때에 레위인들 이 성막 안에 있는 레위인들은 포함 숫자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0만 숫자 속에 이들은 안 들어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이 레위인들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만 20세 이상을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서 성경이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60만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 2세들
가나안 땅에 60만 정도 들어가게 되고 요새만 가려면 들어갔다. 찬송가도 그렇고. 근데 사실은 성막 안에 있던 레위인들은 숫자에 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이 마지막 두 번째 인구조사 26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 예미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줄 기업이 없었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이 레위인들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여기에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인구조사해서 60만이 되었고 예비인들은 인구조사를 1개월 이상 된 사람들 인구조사의 숫자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들은 30세에서부터 50살 되는 사람만 봉사하게 했어요. 성막에. 근데 바깥에서 있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전쟁 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20세 이상을 다 숫자에 포함시키게 되고 레위인들은 30살이 지나야 50세까지만 성전 봉사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를 차별을 두고 했을까? 제 혼자 생각입니다. 20세는 피끓는 젊은이들이니까 이들이 적들과 싸움하기 위해서 싸울 사람들은 20세 이상 뽑아라. 그리고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만 봉사하게 해라. 그 나이였던 사람들.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영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장로는 어떻게 나이가 뭐 35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우는 이유가 구약에서 이런 근거를 듣거나 저 나름대로 우리가 뭐 70이 되면 은퇴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도 50세까지는 그도 헌신할 수가 있지만 50이 지나면은 모든 것이 새하얘져서 봉사하는 데 실수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정년퇴직이라는 거지. 저도 은퇴 목사입니다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60세 그냥 요소가 가령은 틀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두 번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하고 두 번째로는 이 모압 지역에 와가지고 발람을 통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에게 속아가지고서 꺼내는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써 많은 숫자가 죽게 되죠. 거기에 이제 모압에서부터 인구조사를 다시는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6장입니다. 26장 민수기에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26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1차 조사는 63만 50명이었는데 2차는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처음에 조사한 것보다 나중에는 조금 더 숫자가 달라지고 조금 더 많아진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60만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 가려면 들어갔는데 그렇게 알았던 것을 이제는 성전에 봉사했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갔다. 여기에 우리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서 바깥에 세상 직업 없이 양치고 뭐 세상에 무기들도 이렇게 일반인들하고 살지 아니하고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광야의 숫자 속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다 이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마음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물론 계시록에서나 베드로 전서 2장을 통해서나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걸 다 직접 하나님께 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고 레위인들이 일하듯이 우리가 직접 지금 교회실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사장이라서 우리는 숫자 속에 포함되는 가면 우리는 그냥 이대로 진행만 하면은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행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단 말이죠. 근데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애굽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이 교훈은 제가 그 영적인 교훈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다면 제 혼자 깨달은 건데 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원망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었다. 죽게 만들었다. 왜? 민수기 14장에 보면 바란 광야에서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그냥 그들은 그 이후 우리는 메뚜기처럼 자랐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밤새도록 통곡 하면서 울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너희들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느냐. 그거 지금 열 지파의 그 의견을 따른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에서 왜 애굽에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 다 죽게 되었는가? 애굽에서 살 때는, 세상에 살 때는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는. 그런데 애굽을 지나서 광야에 왔을 때, 교회에 왔을 때는 땅에서 생산되는 것을 먹고 살지 않았지요. 여기서는 가나안 땅 가기까지,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광야에 들어오면서 만나를 먹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애굽 생각이 그리워서 불평 원망하고 애굽으로 차는 게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만한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렇게 체험하면서도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체험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편하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만 들어가겠는데 레위인들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근데 제가 갈렙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도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자손이더라고. 그리고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갈렙은 여기도 큰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이방 사람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 시대에 여기 살았던 본토 주민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그런데 이상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같이 쭉 살아오다 보니까. 모세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85세가 되어가지고 85세니까 90세 되어가지고서 뭐 가장 그 험악한 산을 내가 그냥 40대에 본 그 땅을 내가 소유하겠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죠.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서 구원에는 이방 사람과 선택률이 상관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목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뭐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어떤 사형면도를 받았던 어떤 사람을 해서 그게 없고 갈렙처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들어와서 살다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구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 고백하면 구원 받는다고들 말합니다. 이단들은 신앙 고백 안 합니까? 이단들도 다 신앙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가르쳐서 그 위에 나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 목사님은요, 이 목사님 그냥 평범하게 설교하세요. 근데 너무 잘 가르친다 이게. 그래서 성경을 갖다 놓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으로 부응받는다 로마서 10장 10절과 17절을 만약에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디도서 1장 16절을 보세요. 입으로는
시인하라. 행위로 부인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러게 사람.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생활로서 부인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부러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만나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도 쭉 그냥 창출, 레위기, 역사, 예레기에서 쭉 다 정독을 해가면서 다 읽어가면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누가 설교를 해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되지만 모르면은 큰 일도 못하는데 모르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